신천대로의 한 배수 펌프장입니다. 집중호우로 지하차도에 침수가 예상될 때 물을 도로 밖으로 빼내는 시설입니다. 남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이 배수 펌프장을 점검했습니다. 주 펌프를 비롯해 예비 펌프와 보조 펌프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. 펌프 가동을 결정짓는 수위계는 물론 비상발전기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. 만약 이 시설이 가동이 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면은 도로 전체에 침수로 인해서 마비가 될 뿐만 아니라 열화료 체에 큰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시설입니다. 남구는 공공기관 청사나 학교 건물 13곳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했습니다. 재해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15,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. 이곳은 영선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입니다. 대명 2동과 2천동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곳 강당은 650명 정도의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재민들에게 나눠줄 재해 구호 물자의 준비도 중요합니다. 남구청 재해 구호 물자 창고에는 취사 구호 세트와 응급 구호 세트가 보관 중입니다. 취사 구호 세트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휴대용 주방기구와 고무장갑 같은 것들로 채워졌습니다. 응급 구호 세트에는 담요와 간소복, 칫솔과 비누, 수면 안대 등이 성별과 크기에 맞게 담겨 있습니다.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방 자재의 역할도 큽니다. 천막이나 텐트, 양수기 같은 자재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. 전국적으로 재난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우리 여름철 집중호우와 또 각종 우리 재난 발생 시에 정말 우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또 안전한 남구를 만들고자. 점검이 끝난 수방자재 창고의 문이 굳게 닫힙니다. 올여름 이 문이 다시 열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. TV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.